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가 초등 돌봄교사 고용 안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광주지부는 지난 17일 광주시 교육청 앞에서 초등 돌봄교실 확대와 용역 돌봄교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고용 안정을 촉구했습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똑같은 싸움을 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이나 개선된 광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생님에 대한 배려가 광주 교육청에서 분명히 입장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관리 감독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광주 교육청에 또 요구합니다. 한편 용역업체 소속 초등 돌봄교사들은 1년 단위 재계약과 올해 초등 돌봄교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용 불안이 가중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